네, 앵커의 눈입니다. 오늘은 DB하이텍이 시사하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도체 웨이퍼의 크기는 8인치에서 12인치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더 많은 반도체 칩을 한 웨이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절감되겠죠. 팬데믹 이전에 삼성전자도 8인치 웨이퍼를 전부 12인치 웨이퍼로 전환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12인치 웨이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팬데믹이 터졌고 가전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가전에 반드시 필요한 드라이버 IC라는 것이 필요한데 D램은 충분한데 드라이버 IC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니 뭘 더 생산하고 싶어도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8인치 웨이퍼가 12인치로 전환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직도 8인치 웨이퍼는 대만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고 있고 한국은 DB하이텍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IC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8인치 웨이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직 팬데믹 문제로 생산에 문제가 있고 8인치 웨이퍼를 이용하는 드라이버 IC를 만드는 대만 회사나 DB하이텍은 공격적으로 단가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DB하이텍 추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DB하이텍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생각 같아서는 DB하이텍이 빨리 증설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물으실지도 모르지만 전부 12인치로 전환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언제 정상화가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지금 8인치 웨이퍼가 부족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무턱대고 수천억을 쓸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 라인 증설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현재 D램 가격의 하락은 세계에서 가장 PC를 많이 만드는 HP와 Dell 같은 회사들이 드라이버 IC가 없는 상황에서 PC를 생각만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남은 D램 재고를 시장에 파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D램 가격은 좀 더 빠질 수도 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떤 전략을 우리가 써야 되느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인데 DB하이텍의 주가를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IC가 드라이버 IC 같은 것들이 충분해지는 그때 DB하이텍은 더 이상 단가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뜻은 IC가 충분해지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고 말레이시아 공장이 풀가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DRAM 가격의 하락은 멈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8인치 웨이퍼를 통해서 드라이버 IC를 생산하는 DB하이텍의 주가가 시사점인 것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영원히 빠지지 않습니다.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결론적으로 DB하이텍의 주가는 선반영을 했다면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 있고 지금까지 라인 증설을 하지 않았는데 라인 증설을 기대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D램의 하락은 어쩌면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시청자 여러분, AI가 성숙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의 눈이었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 1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